제주제 2공항과 신항만 건설 사업의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전 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의됩니다. 제주도의회 주민 조례 발안 심사위원회는 제2공항 반대 단체 등 주민 1092명이 청구한 조례 개정안을 수리했습니다. 이에 따라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개정안을 30일 안에 발의해야 하는데 2019년에 발의됐던 개정안은 본 회의에서 부결됐었습니다.